How are you? 정말 오랜만에 포켓몬고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서울 쪽에 비가 오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도저히 야외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보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게 좀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네요. 자, 8월 달에 지금 제가 디아루가를 잡은 이후로 펄기아 얘를 못 잡았어요. 7월 달에는 디아루가 뭐 펄기아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 8월은 약간 메인 테마가 벌레 축제예요. 지금 이게 떠 있는 포켓몬들도 보면은 뭐 잠자리에 애벌레 뭐야 이거 뭐 그냥 벌레 파티네. 캐터피 대왕 있다. 일단 가볍게 하나 잡고 시작합시다. 아, 그리고 제가 또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뭐를 하나 깼더라고요. 포켓몬 발견. 이거 뭐야? 오! 작년 포켓몬 페스트의 주인공 메로에타. 선율 포켓몬인데 얘는 좀 어째 포켓몬이 좀 이쁘게 생겼다. 메로에타 넌 내 꾸냥. 곱게 잡혀 임마. 어어? 오케이. 아, 세 번 던져야 무조건 세 번 던져야 잡히는 건가? 쉐이미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따당. 오케이. 또 다른 환상의 포켓몬 메로에타 넌 내 꾸야. 어? 노말의 에스퍼 타입이네요 얘는? 뭐야 기술은 또 이거 페어리 기술인가? 아, 개체값 너무 안 좋고 까비. 어쨌든 뭐 이쁘니까 됐다. 레이드 포켓몬 리스트들이 싹 바뀌었는데 게노세크트, 핫쌈, 안농, 뭐 소콘, 뿌사이저 싹 다 진짜 벌레네요 이거. 아,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원래는 핫쌈이 그 메가지나가 없었는데 드디어 예 메가지나 핫쌈이 나왔다고 해요. 제 개인적으로 또 핫쌈은 굉장히 좀 멋있게 생겨가지고 좋아하는 포켓몬 중 하나인데 이 녀석은 이로치 한번 바로 얻어보고 싶긴 하다. 그리고 요 게노세크트, 얘는 그 5세대에서 등장하는 환상의 포켓몬이래요. 무려 벌레 강철 타입인데 성능은 좀 애매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녀석 스토리가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한마디로 사이버그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라즈마단이 화석에서 부활하고 개조당한 고대 포켓몬이래요. 사실상 약간 인간이 만든 포켓몬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오늘 핫쌈 이로치 한번 떴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지금 이로치 구경한 지가 한참 됐어요. 와, 메가 핫쌈 포스 뭐야 이거. 불타입에 잘 통하나 보네요. 그러면은 이거 못 참죠. 가자! 메가 친! 와! 꽤! 좋아요. 요걸로 정리 들어간다. 근데 듣기로는 이 메가 레이드라서 좀 약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메가 리자몽이 한번 싹 쓸어보자. 그리고, 바로, 이로치까지. 너무 행복회로인가? 자. 효과 별로인데다가 저는 저의 공격은 겁나 셉니다. 러스트 번! 이게 기술 진짜 멋있더라고. 붕. 거의 뭐 해포발 터지듯이 터져요. 한 번 더. 찹! 와, 효과 굉장해. 딜 들어가는 게 장난 아닌데, 이거? 한 번 더 러스트 번! 잠깐만, 이거 기술 피하기가. 아! 까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귀여운 자몽이가 알아서 처리해줄 겁니다. 우와, 근데 저거 뭐야, 칠색조! 헐. 나도 갖고 싶다 저거. 2세대 근본전설 아니요. 우리 귀요미 메가 핫쌈이 형이 오랜만에 찾아왔다. 곱게 이로치가 되어라. 너의 그 짝짝짝짝짝 뭐 전기톱같이 생긴 팔 형이 아주 잘 돌봐줄게. 아니면은 아주 고개체 핫쌈이로 와라. 메가지나 풀리니까 아주 커요미가 돼버렸네 갑자기. 짜자자자자자자짠. 과연 1678? 왠지 낮은 것 같은데. 일단은 잡아봅시다. 근데 핫쌈이는 이것도 그 크네. 원이 엄청 커서 잡기는 쉬울 것 같아요. 오! 이게 한 방에 잡혀? 너 좋은 녀석이구나. 너 누구니? 설마 백핫쌈이?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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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그럴리가요. 뭔가 개체값이 좀 낮아 보이긴 했거든요. 하하. 아, 제가 이거 티어표를 보니까 메가 핫쌈 같은 경우에는 한 2티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강철 쪽에서는 메타그로스랑 디아루가 얘네가 좀 짱짱 먹는 것 같고 벌레 쪽에서는 한 게노세크트가 한 1.5티어?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브링 형이 게노세크트 초대했다. 오,
하이요. 아, 야, 브링어 레벨 41이네? 이거 완전 핵고수잖아? 아, 근데 나 이거, 잠깐만, 메가지나 이거 못 살렸는데, 아직? 안 돼, 들어가면. 짜잔. 야, 브링어 한번, 뭐 들고 있나 볼까? 개노세크트, 오! 다 리자몽 Y 들고 있네?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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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리자몽 Y. 확실히 리자몽 Y가 잘 통하나봐. 개노세크드 뚜까 패 뚜까 뚜까 아 뚜까 뚜까 개노세크트 프리즈 인간이 미안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포켓몬이다. 어떻게 보면은 뮤츠보다 더한 녀석이에요 이거. 아니 뮤츠 같은 경우는 애초에 뮤의 그 유전자를 뽑아서 만든 포켓몬인데 개노세크트는 그 멀쩡한 포켓몬을 그냥 막 기계에다 붙여가지고 아예 기계 생명체로 만들어버린 거잖아. 이 얼마나 끔찍해요. 어쩔 수 없다 개노야. 그냥 뭐지? 이로치로 와라. 아니면 백으로도 좋고 형한테 와. 잘해줄게. 이미 너 기계가 돼버린 건 어쩔 수 없고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야 근데 그 브링 형이 세서 그런가? 5성 레이드인데도 금방 잡네 생각보다. 세 명으로도 짠! 개노세커터 컷! 이거 얼굴 좀 보여줘! 어림없는 소리. 날씨 버프 받은 개노세크트. 이거 약간 좀 높은 것 같은데? 일단 매겨봐. 얘 원이 살짝 좀 작네 얘는. 아 이거 감이 약간 굉장히 멀리 나가는 느낌이네요. 괜찮아 설마 못 잡진 않겠지. 2370이면은 그 개체값이 얼마나 되려나? 샷? 아니 이게 엑셀이 안 된다고? 아 왜 이렇게 끈질겨? 들어와라. 싹. 오우. 저 발가락에 맞았다. 아 얘는 엑셀 뛰기가 쉽지가 않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왼쪽으로 가죠? 어? 어찌됐든 잡기만 그만. 그래서 너 개체값이 뭐야? 아 공격은 만땅이긴 한데 참으로 애매하네요. 잠깐만 그러면 풋사이저도 한번 잡아두자. 얘가 메가 풋사이저가 되면은 거의 뭐 1티어급 성능을 내는 것 같아. 아 그러면 벌레는 풋사이저로 종결해야 되나? 자자자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 풋사이저 한번 잡아봅시다. 아 얘가 메가진화가 되면 그렇게 좋다고? 아직 얘는 메가 풋사이저 안 나온 거죠? 메가진화 핫삼 한번 저도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메가 진화! 확실히 메가진화 애들이 멋있긴 하단 말이야. 빠밤빰빰빰 깜짝 배기! 털어버려! 빠라바라밤. 아 이거는 강철 기술이구나.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악타입인가? 오 되는 게 샥! 심상치 않은데? 샥샥샥샥 나도 깜짝깜짝하게 배워봐 아리야. 오 화려해 화려해. 오 이거 메가 핫삼으로도 삼성 레이드라 그런지 금방 잡기는 하네. 샷 샷 샷 샷 샷 샷 샷 샷 샷 죽어라. 풋사이저도 시간 되는 대로 계속 좀 많이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이로치가 있나? 오케이 한 방 컷. 자 너는 누구니 개체값. 다음 시간에 뵙시다.